제가 전공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120여일쯤 지났습니다. 지금 현재 저는 한식뷔페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. 스승님이 본문 속에 40대는 자연으로부터 시험치는 때고 50대는 하늘에서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받아 실력을 펼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저는 40대에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. 가게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왔고, 거기다가 큰 금액의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. 현재 49끝자리에 와서 스승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. 스승님의 법문과 함께 제가 재미있게 공부하고 저를 갖추는 데 노력한다면 50대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어도 가게 운영하는데 저희 실력을 펼칠 수 있을지 여쭙겠습니다. 우리가 40대에 면접을 본다 그래. 자연에서 너희들을 시험을 치기 시작을 한다. 40대. 우리는 30대까지는 자신의 공부를 할 때. 그러면 40대에 일어나는 거는 모든 것이 시험 치고 있습니다. 네가 실력을 바르게 갖춘 게 맞다면 40대에 오는 모든 환경이 이걸 잘 처리를 해갖고 요것이 내가 앞으로 살 바탕으로 요만큼 딱 쌓여서 내 힘을 줍니다.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거를 주니까 이걸 또 처리를 다 하니까 여기 또내 앞으로 살 밑거름의 바탕이 되게끔 힘을 내한테 탁 주는 거예요. 내가 이걸 시험을 쳤는데 합격 딱 되면 이게 내 바탕에 앞으로 50대에 살아나갈 요 힘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천명이 되는 50대가 되면 이 바탕을 많이 얻은 사람은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, 여기 시험에 걸려갖고 이걸 다 실패를 해버리면 니한테 가지고 있는 것도 뺏겨버리고, 이러면서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, 이렇게. 30대에 좀 잘났다고 돈좀 벌어놨어. 근데 40대 시험을 치니까 돈을 이만히 벌어놨는데 한번 칠 때마다 이만씩 까먹네, 이게. 그러면 쭉쭉 내려와야 돼, 이게. 여기 40대예요. 그래서 40대를 죽을 사자라 그래. 혹독한 때다 이 말이죠. 혹독한 내한테는 왜? 네가 돈 번다고만 노력을 했으면 배움에 공부를 작게 해서 실력이 없을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시험 치면서 이건 다 뺏기게 돼 있다. 40대 전부 다 망한 사람들, 사기 당한 사람들, 전부 다 시험지 다 걸린 거예요. 요렇게 된 거고, 근데, 내가 정법을 떡 만나서, 그럼 정법은 소득이에요. 이 지금 까문 거예요. 그거는 사기를 당했지만, 너가 얻은 게 있지 않느냐? 뭐냐? 이렇게 하면, 나는 정법을 얻었습니다. 법만한 그러한 힘은 없음. 돈도 그 힘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. 당신이 건강과 오행을 지금 그대로 줘놨다라는 것은 뭐든지 할수 있다, 야야. 이런 거예요.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한식 뷔페를 한다 그래. 잘 돼요. 아, 지금 공부하고 나서는 많이 올라갔어요. 많이 올라갔어요. 한식 뷔페가 당신한테 딱 맞아요? 딱은 아닙니다. 아, 그렇지. 여러분들 생긴 오행을 봐봐. 한식을 갖고 놀 사람인가? 그렇게 한식도 좋지만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퓨전으로 바꿔가면서 내한테 맞는 그러한 식단을 만들어 가야 돼요. 그럼 내하고 식단하고 딱 맞으면 이러면 오는 손님이 바뀌어요. 질이 바뀐다. 그래 되면 내가 하는 게확 이제 번창할 수 있고,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하면서 이게 잘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? 돈을 많이 번다? 아니에요. 그는 저절로 오는 거고, 손님이 오면 돈 오는 거지. 이거는 놔두면 되는데, 내한테 사람을 많이 주고 있다. 질량 있는 사람을 또 주신다. 인연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식당을 하는 거예요. 식당은 방편이고, 이 음식만 잘한다고 해서 손님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,
내가 이 음식을 다루러 오는 분한테 내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갇혀있 뭔가를 이렇게 힘들어서 오면 그런 말 한마디로 갖고 피로도 풀게 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한테로 몰려갖고 안 떠나요. 나는 사람을 대하는 거지 이 음식을 대하고 돈을 대하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게. 모든 우리 직업은 방편이에요. 그런 직업을 하기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인연을 만나요. 그럼 이 인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먼저고 이 인연도 소중한 줄만 알면 이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좋아하게 돼 있어요. 사람을 우리가 얻어야지 이게 전부 다 내 힘으로 변해요. 만약에 큰 회사 하는 회장님이 나를 좋아한다. 이거는 내가 행운이죠. 응, 내가 큰 회사 할 수 없잖아. 근데 그 회장님이 큰 회사를 하셔. 내가 그분을 도울 방법을 찾는 거예요. 그러면 그분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. 그렇게 해서 뭐가 힘들어 갖고 오시면 힘든 것도 내가 풀어드릴 수 있다면 말로서 몇 마디면 힘이 풀리고 용기가 생기거든. 그래서 인연 찾으러 다니는 게 회장님들이에요. 사장님들도 우리가 음식 좋은 거 가서 그 음식을 할 때는 그 사람도 그럴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. 주인을 만나고자 해. 나중에 보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인연들을 우리가 바르게 대하면서 바르게 설 줄 모른다면 너는 크게 번창한 사람이 안 된다. 이렇게. 당신한테 좋은 인연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주고 있으니까 요것도 지금 작은 거예요. 앞으로 많이 줄 테니까 그 인연들하고 잘 지내면서 내가 할 일은 자꾸 변해요. 그걸 따라만 가면 돼. 그리고 공부를 하고 가면 돼. 오케이?